지금 잘했어요. 정답은 뭐가 정답? 그러면 저 여자친구 광해군 정답. 이걸 맞췄다고. 이걸 바로 맞췄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이거. 좋네요. 네. 혈액, 산소, 뭐 피, 뭐 혈액이겠죠? 산소와 혈액 나뉘었습니다. 혈액의 분반을 방해한다. 산소의 분반을 방해한다. 정답은 산소가 정답입니다. 네. 하루 40개 피 이상 담배를 피울 경우 10명 중 1명이 이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흡연하는 남성 90%가 걸리는 가장 대표적 흡연암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폐암이 정답입니다. 네.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어 기억력 강퇴, 학습 능력 저하,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담배의 어떤 성분일까요? 3초의 시간 됩니다. 3, 2, 1. 정답하니 들으세요. 지금 모두 일산화탄소 정해주셨습니다. 네. 정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일산화탄소 정답입니다. 정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60가지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학년 선배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